밤새 눈이 내렸습니다. 이른 아침인데도 눈에 발자국이 있는 것이 누군가 벌써 그 위를 걸어갔나 봅니다. 인도용 제설차는 새벽에 지나갔습니다. 눈이 내렸으니 우선 자동차 위에 눈을 치웁니다. 사각사각 기분이 좋습니다. 눈을 그냥 두면 나중에 모두 얼어버려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. 겨울이면 뭐 매번 하는 일 같습니다. 눈은 대충 30cm 정도 내린 듯 합니다. 다른 집의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차량의 눈과 집 앞의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. 2022년의 첫눈을 이렇게 맞이합니다. 눈을 치우고 난 뒤에 와이퍼를 세워둡니다. 이렇게 해둬야 와이퍼가 눈에 묻혀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왕 나온 김에 집 근처 호수로 산책을 가봅니다. 부지런한 아이들은 벌써 눈 위에서 눈썰매를 타며 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. 도로는 며칠 전부터 염화칼슘을 미리미리 도포해 두어서 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. 호수로 가는 길에 있는 공원에 들러서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를 걸어봅니다. 이제 진짜 겨울 같습니다. 가끔씩 가지 끝에 걸려있던 눈들이 바람에 떨어지며 얼굴을 때립니다. 작은 숲길을 혼자 걸어서 호수로 올라가 봅니다. 어느덧 호수도 조금씩 얼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겨울입니다. 일상이 익숙해지듯 계절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. 그렇게 겨울의 아침을 거닐어 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